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급감이 크게 느껴지거나 이 거대한 느낌이 실내에서 느껴지진 않습니다. 소형차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드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마침내 기아 EV9의 스파이샷이 공개됐습니다. 이 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현대 기아차의 미래입니다. 전기차 대형 플랫폼의 첫 번째 자동차예요. 이 차의 플랫폼을 가지고서 카니발의 전기차 버전도 만들게 되고요. 현대 아이오닉 7도 만들게 되고요. 기아가 말하는 PBV, 그러니까 각 비즈니스별로 다 다르게, 레저에 맞춰서 다 다르게, 이렇게 목적에 맞도록 맞춤 생산하는 자동차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EV9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게 돼요.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요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데, 야, 이 차가 잘 되면 이후에 나오는 차들 다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망하면 이후에 나오는 차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야, 조심스럽네. 기아의 미래, 그 기반 차종이 되는 EV9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사진 보면 인상이 독특합니다. 뭔가 콘셉트카하고 많이 비슷해요. 좀 비현실적이어서 야, 이게 설마 현실에서 구현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직선들, 차량 곳곳에 사용한 게 인상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차가 박시한 느낌으로 이렇게 네모 빤듯하게 디자인됐네요. 느낌상으로는 에어로다이나믹 따위는 뭐 개나 줘버려, 뭐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에어로다이나믹이 중요하지만 이런 차도 있어줘야죠. DRL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컨셉트카하고 좀 비슷하네요. 요즘 자동차들 보면 DRL을 이렇게 면발광으로 많이 처리하는데 얘는 지금 면발광인지 톡톡톡 달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적용하지 않았네요. 일반 미러가 달려있는데 사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좀 말이 안 되죠. 큰 실수 납니다. 왜냐면 거리 감각이 조금 둔해지기도 하고 접었을 때 잘 접히지도 않기도 하고, 미국 같은 데서 이것 때문에 사고 났다, 소송 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다음에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휠베이스도 어마어마하고, 야, 이게 전장도 어마어마한데 앞바퀴가 범퍼에 딱 붙어있어요. 프론트 오버행이 없어 사실상. 어떻게 이렇게 프론트 오버행이 없게 만들었지? 비율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비율이에요. 전장은 그러면 얼마나 긴 거냐, 특히 휠베이스 얼마나 긴 거냐, 이걸 한번 보면요, 컨셉트카는 스펙이 이미 공개됐잖아요. EV9 컨셉트카의 전장은 4930, 휠베이스는 3100이었습니다. 3100이나 되는 차는 우리나라엔 하나도 없고요. 해외에서도 풀사이즈 SUV 크기에 걸맞는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면 뭐가 좋으냐? 일단 실내 공간이 넓어질 겁니다. 전기차는 바닥면에 배터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길면 그만큼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높이 쌓으면 되잖아요. 배터리를 높이 쌓으면 승차감이 나빠지고 승객이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낮추면 낮출수록 좋죠. 배터리 충분히 담으려면 좌우로도 넓고 앞뒤로도 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휠베이스가 3100 정도 되는 게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비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장까지 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다루기 힘든 차가 돼버리니까 전장을 줄이기 위해서 프론트 오버행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아주 재미있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전장은 5m 정도 되는 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정도 전장이면 당연히 3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실내 공간 상당할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대단할 것 같네요. 휠 디자인 지금 굉장히 오묘하게 생겼고요. 19인치 휠을 끼고 있네요. 타이어가 남는 걸 봐서는 휠 사이즈는 최대 21인치도 넣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금호 타이어, 트루젠을 사용하고 있고요. 금호가 보통 높은 급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큰 휠을 끼우는 버전이 반드시 나오겠네요. 리어 램프 디자인이 약간 텔루라이드처럼 이렇게 꼬부라진 느낌이더니 그 위로 하나 더 있어요. 콘셉트카에서도 나왔죠. 콘셉트카에서 나온 걸 감안하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충전구는 오른쪽 디펜더에 있는데 뒤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훨씬 편하고, 기아나 현대나 전기차 전용 모델은 다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EV6는 충전구가 약간 대각선으로 있어서 약간 불편한 면이 있는데 얘는 거의 90도에 가까워서 뭐 그렇게 불편해 보이진 않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요, 아직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실내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거의 다 완성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급감이 크게 느껴지거나 이 거대한 느낌이 실내에서 느껴지진 않습니다. 소형차 같은 느낌이 오히려 드네. 참 희한하네요. 시트 형상, 최근 들어서 ET 시트라고 말하는 머리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시트를 갖고 있고요. EV6나 뭐 스포티지나 이런 차에 들어있는 그런 시트죠. EV9 콘셉트 공개할 때 이 폐 플라스틱
높이의 어망을 가지고서 차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얼마나 적용됐을지 그런 것들도 살짝 궁금해집니다.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무슨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특이하고요. 기아에서 처음이기도 하고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전동이 적용될 때가 됐는데 버튼을 눌러서 열리게 하는 그런 전동이 아니라 당겨서 하는 이런 기계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기계식인가, 미래의 차라면 뭔가 전동의 느낌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도어 캐치 옆으로 보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윗부분이 비어있는데 뭐 때문에 비어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설마 모양이 너무 디지털 사이드미러라고? 아니. 창문 아래쪽에 구멍이 숭숭숭 뚫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디오 스피커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기아차 오디오가 굉장히 좋은데 또 얼마나 좋은 걸 달아줄지 기대가 큽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도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기아가 지난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 27인치 울트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고 했습니다. 27인치? 12.3을 두 개 연달아 붙이면 27인치거든요. EV9 콘셉트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크기만큼은 이 정도로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또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개념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실내 디자인이 그냥 시트가 앞을 보고 가는 그런 시트가 아니라 이제는 뭐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2열까지만 보이지만 3열 당연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트 구성의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2열은 접어서 1열, 3열이 마주보면 이렇게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자율주행 시켜놓고 운전석을 뒤로 돌려서 뒤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간다는 거죠. 아, 회의가 자꾸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네 우리. 아니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네 말대로. 아니 얘기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아, 아니야. 뒤에 있는 사장님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회의는 짧게 아주 효율은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좌석인 것 같습니다. 3열 시트의 여러 가지 구성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3열 시트를 뒤로 돌려서 트렁크를 열고 거기 앉아서 일광욕을 한다, 아니면 뭐 낚시를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동차에서 그런 거 하나? 몇 번 안 하겠네. 그냥 그 돈이면 호텔 가서 주무세요. 실내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알기 어렵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EV9 콘셉트카는 한 번 충전으로 482km를 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궁금하신 거는 자율주행 기술일 텐데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갈 차가 지금 별로 없어요. 나올 차가 없잖아. 그랜저에 들어가기는 제네시스도 아직 안 되는데, 제네시스도 안 되는 자율주행을 그랜저에 넣어주기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이거 좀 넣어도 되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얘는 자율주행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아가 오토모드라고 하는 ADAS 기능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레벨 3까지 되는 최초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 EV9을 꼽고 있어요. 내년에 나오니까 되겠죠. 레벨3 자율주행은 그럼 뭐냐? 주행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이 아주 끝판까지 간다는 얘기죠. 고속도로에서 굳이 핸들을 잡을 필요 없다는 거죠. 핸들을 놓고 그리고 그냥 딴짓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책임질게, 사고 절대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레벨3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자동 안전운전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내가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삐삐삐삐 네가 핸들 잡으셔야 돼요 라고 하면 핸들 잡아야 되는 거, 그게 레벨3고요. 네, 이 차의 출시 시기는 내년인데요. 올해 7월에 이 광명에서 EV9 생산을 위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7, 8, 9, 1... 어? 잠깐만. 내년 초에 차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드네요. 기아가 올해 내놓을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보릿고개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 이거 빨리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서 내년 하반기 예상하고 있지만 상반기로 땡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 회로를 또 돌리게 되네요. 그래서 EV9 어떻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대박이 날까요? 그래요? 아무튼 저도 사실 이런 자동차 바랬거든요. 전기차면서 크고 사람 많이 탈 수 있고 이런 소렌토 전기차 같은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소렌토 전기차는 아니지만 이렇게 EV9 전기차라면 아 이 정도라면 소렌토 못지않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자동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